백인범의 주력 종목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과장님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오늘은 어떤 종목 보면 좋겠습니까? 네, 뭐 이번 주 같은 경우 테스나, 청담 러닝, 디오, 펜오션을 좀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. 그 가운데에서 테스나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뭐 동사 같은 경우 최근 증시 하락에 따른 영향 뭐 역시나 받았지만 좀 상대적으로 주가 하락률이 좀 적었다라는 점 그리고 현재 5만 2천 원대 부근의 주가 흐름에선 바닥권 형성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있다라는 점에서 좀 저가 매수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우선 뭐 테스나 같은 경우 이번 2분기까지의 실적, 뭐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좀 보여줬지만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내년도 실적 상향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유입될 수 있다는 점, 좀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. 뭐 동사의 주력 사업 부분, 이 반도체 후공정 가운데 이 테스트 사업이 주된 사업이다라는 점, 그리고 거기에 이 카메라 이미지 센서 테스트를 중심으로 좀 분위기가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 고객사의 카메라 스펙 상향, 그리고 모바일 기기당 이 카메라 탑재 수 증가로 인한 수혜가 기대가 될 수 있다는 점, 또 우리가 얼마 전이었죠. 이 테스트 장비 증설 결정에 따른 수혜가 내년 초부터 이런 신규 장비 투자 가동에 따른 실적 증가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투자 포인트로 다시 한번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또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유입, 기관의 매수세 유입이 좀 상대적으로 수급적으로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해 볼 법하다라는 점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다음 종목으로 청담 러닝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 청담 러닝, 뭐, 최근 중국 관련 우려감, 그리고 증시 조정 등에도 불구하고 주가 박스권을 좀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좀 잘 버티고 있는 종목인데요. 이 호실적과 더불어서 향후에도 좀 호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, 뭐, 잘 아시다시피 동사의 주력 온라인 수업인 라이브 클래스가 성공하면서 이에 따른 이 실적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,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의 유입은 쉽게 빠지지 않는다라는 점이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그간 지연되었던 중국 사업 뭐 관련해서 좀 우려감도 있긴 하지만 오히려 중국 사교육 규제에 있어서는 반사수의 기대감도 있다라는 점에서 우려감보단 기대감이 더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중국의 규제로 인해서 중국 교육업계가 이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은 다시 한번 동사에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 등도 향후 주가 상승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청담 러닝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좋은 분석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